어떤 거요? 이거 필기하는 척 하는 거? 네, 필기하려고요. 아, 저는 그냥 런던 오빠의 의견을 받아 적기만 하는 사람이다. 그 있잖아요. 서기? 서기. 법원 서기?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드디어.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벌써 3월달인데 이제 4월 돼가지고 삼성전자 프리어닝 잠정 실적 나오고 해보세요. 1분기 실적 완전히 엉망진창일 거라고. 그럼 그때 보고 지금 워낙에 이제 비관론이 시장에 득세라니까 실적이 엄청 안 좋을 거라고 완전히 죽었다고 복창을 하면서 기대치를 완전 떨어뜨려 놓고 잠정 실적 나왔을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거 유일한 모멘텀으로 해서 그때나 조금 반등을 올릴까. 지금은 솔직히 좀 힘든 시기가 맞다고 봐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저는 그거를 차트로만 봤습니다만 저는 겪어보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2009년에 처음 그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네. 그 서브프라임 사태 나고 미국 하원에서 경기부양책 부결 나가지고 다우지수가 777포인트 빠지고 막 이거를 제가 그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미국 하원에서 경기부양책이 올라갔는데 부결됐어요. 네. 이 월가의 그 Fat Cat 이 탐욕스러운 놈들을 공적자금으로 구제해줘서는 안 된다. 이랬는데 그날 다우지수가 하루아침에 777포인트 빠졌고 네. 아침에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8% 개파락 출발. 제가 그날 밤을 샜거든요. 왜요? 물려서? 아니 그 뉴스 보느라고. 아, 네네네. 밤새고 새벽 방송을 하고 아침 방송하고 그때는 신사임당이 없어서 나랑 외신 캐스터하고 둘이서 네. 아침밥을 먹고 네. 회사에 한국경제 조금 더 있다가 11시쯤 점심 약속을 갔어요. 여의도에. 네, 2008년에 그랬다는 거죠. 네. 여의도 우체국 뒤편이 다 증권가잖아요. 그죠. 네. 여의도 우체국 앞에 지나가는데 키움 대신 있고 쪽으로. 그날 이제 아침에 미쓰리 메신저로 이렇게 네. 사람들 얘기해 보니까 운용사고 뭐고 그냥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다 마진콜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움직일 게 없는 거야. 일이 다 네. 끝났대. 그래서 그렇구나. 땀을 이렇게 흘리세요. 아니, 너무 덥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여기 진짜 30도가 넘어요 지금. 아 저는 전혀 안 그런데 땀을 엄청 흘리세요. 금융위기 때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이걸로 닦으면서 할게. 그걸 하면 더 덥죠. 자. 아니. 닦으면서 할 테니까. 그걸 하면 더 더워요. 아 여름에도 하는 거예요 원래 시원하라고. 아니 무슨 시원하라고. 아니 어떻게 땀을 엄청 흘리시네 갑자기. 또. 금융위기 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 예. 그날이야 예. 코스피 8% 개파락 출발한 날 그날 여의도에서 점심 약속 있어가지고 11시쯤 여의도 우체국 앞에 갔는데 사람이 평소보다 없어 예. 그래서 여의도 우체국 뒤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 바로 옆에 거래소잖아요. 거래소 화단에 예. 두 명이 누워있더라고. 오전 11시에 나 이 얘기 들었다. 술 먹고 오전 11시에 이건 낮술도 아니고 그냥 모닝소주 먹고 화단에 두 명 누워있어. 그것도 멀쩡 노숙자가 아니야. 멀쩡하게 바바리 같은 거 입고 차려입은 인텔리 신고서 사람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두 명이 누워있었어. 그래서 내가 와 이게 진짜 금융위기가 여기서 느껴지는구나. 그러고 나서 그날 식당에 갔어요. 백상빌딩 2층에 향통가 뭐 이런 그 보쌈 팔고 이런 집이 있거든. 아 거기 백상빌딩에 도매국 있는데 근데 점심시간에 다 몰리잖아요. 네. 사람들 막 왔는데 네. 와 테이블마다 다 술이야. 점심인데 뭐 막걸리 맥주 소주 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지. 그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코스피는 여고괴담입니다. 그냥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끝나면 또 1학년 2학년 3학년. 아 근데 그거를 제가 PBR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회복하는데 3년 걸렸어요. 전고점 회복하는데. 왜냐면 제가 전고점 회복 방송을 했었으니까. 거의 2년이었나 3년이었나 하여튼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때 학창시절 때 느낀 서브프라임 사태 리만브러스 파산은 어땠어요? 그냥 남의 나라 얘기. 남의 나라 아무 상관이 없었죠. 저희 아버지 또 공무원이니까 뭐 경기가 흥하건 망하건. 코스피는 그냥 PBR 0.8에서 1.0 사이 그냥 네네. 영원히 무한 반복일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삼성 삼성전자를 오늘 해볼 건데 네. 이번 폭락장에 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포스코 이런 시총 대형주들이 급락하면서 네. 지난주에 자칭 스마트머니라고 생각하는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입성했어요. 동학개미운동. 동학개미운동.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주식 활동 계좌 수가 3천만 개가 넘었어. 3천만 개. 경제 활동 인구보다 많았어. 예. 네. 예. 네. 와. 자칭 스마트머니. 예. 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산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주로 50, 60대 은퇴자 분들이었었는데, 네. 지난주 내내 삼성증권 객장에 사람들이 네. 줄을 서서 네. 증권 계좌 열고 삼성전자 주식 사달라, 혹은 휴면 계좌 해제해달라, 네. 그래서 다 삼성전자 주식을 다 쓸어 갔어. 네. 근데 이분들이 50, 60대다 보니까, 뭐, MTS, 요거 막 온라인 이런 걸 싫어하는 거야. 아, 공인인증서 싫어하는 세대. 그래서 삼성증권 가서 네. 또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이거지. 아, 그냥 삼성. 삼성이니까. 아, 삼성이니까. 와. 지난주 기관하고 외국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갔어요. 왜냐면 네. 5만 원 깨지면서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거기다가 이번에 그 DLF 사태 있었죠. 네. 그다음에 라임 자산운용 사태 났죠.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야 이럴 바에 내가 직접 하자. 네. 근데 그렇다고 보기엔 또 주식을 종목 분석하고 힘들잖아, 일단. 네. 그러면 삼성전자지. 그래서 5만원 초반부터 5만원 깨졌을 때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들어갔어요. 근데 네. 저는 그걸 보고서 아직도 시장이 바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이 시장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네. 대중들한테 돈을 벌게 해준 적이 없어요. 곁을 내어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5만원대 평단에 들어가 있는 개인들이 네. 야 이거 아무리 삼성전자지만 무서워서 안되겠다 하고 한 마이너스 10% 15%에서 손절할 때까지 주식이 떨어지면 그때 외국인하고 개인이 또 쓸어갈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코스피 2000을 다시 회복하는데 올해 내로 힘들 수도 있다고까지 봐요. 아 진짜 네. 그런 의견 좀 함부로 내지 마세요. 아니 편집해야 되죠. 아니 애널리스트잖아. 아니 그래도 아니 여러분 유튜브에 뭐 애널리스트 뭐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다 자격증 없고 저는 금투협의 애널리스트로 금융투자 분석사로 자격증이 등록돼 아니, 있는 애널리스트예요. 아, 그렇죠. 사람들 믿을까봐. 저는 아니 예를 들어서 믿고 배팅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아 그럼 나한테 여러분 그 밥 사줄 거예요 그러면? 주민번호하고 주소 여기 밑에 넣어놓을 테니까 고소장 보내세요. 그럼 이걸 해놔야겠다. 이거 해놨잖아요. 그다음 한 편 더 해놔요. 코스피 3000 갈 것 같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그 두 개 해놨다가 나중에 결과 맞춰가지고 내가 편집해가지고 올릴게. 이런 기회주의자 또 근성을 드러내는구만. 아니 그렇게 해놔야지 이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던지는 거 보면 아직 바닥이 아니고 사실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매매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 배당이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대한민국 국채 대신 원화 표시 자산의 어떤 필수 포트폴리오상 삼성전자를 대신 보유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원화를 받느니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다 이거죠. 네. 아까 주식 주세요 뭐 얘기 삼성전자 주식 주세요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증시 격언에는 객장에 스님하고 애기업은 애기 엄마가 등장하면은 상투라는 설이 있어요. 스님과 애기 엄마가 애를 업고 네. 객장에 와서 창고에서 주식 주세요. 애기 엄마. 근데 그때가 지금까지 보면 닷컴 버블의 최고 정점이었고 새로운 기술이 그때 막 새로운 데이터맨 PER이 100배 넘고 막 이랬을 텐데 100배요? 네. 아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폐됐죠 뭐. 아, 그렇구나. 네. 아 거의 이런 애들은 다 상폐가 그때 닷컴 버블 때 끝내줬던 게 요거 아직도 지금 시장에 다른 데 흡수 합병도 갖고 있는 종목이라 얘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뭐 종목이 있는데 네. 여기가 수처리 환경 아 수처리 기술 그래서 시장에 막 풍문을 막 퍼뜨리는 거야. 네. 그 어떤 폐수도 다 식수로 만들 수 있다. 네. 나 진짜로 그때 실제로 63빌딩에서 하는 네. IR을 갔어요. 네.
진짜로 이만한 투명 수조에다가 네. 오폐수를 막 부어. 네. 그러니까 막 기계가 무궁 돌아가면서 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네. 그걸 CEO가 종이컵을 딱 봤더니 딱 마시더니 물맛 좋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막 기자들이 막 플래시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막. 네. 근데 이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오바를 한 거야. 뭐 어떻게? 잉크 넣고 뭐 그것까지 좋은데 네. 엔진 오일을. 아니 그건 물이 아닌데 어떻게 정수가 돼? 엔진 오일 붓고 하이파이 막 붓고 거기서 약간 이상하더라고. 저건 아닌 것 같다. 엔진 오일을 어떻게 분해를 해? 저 때는 제가 할 때는 제일 핫했던 게 이제 조선선제라고. 조선선제가 삼성전자보다 100만 원 먼저 간다고 막 그랬었거든. 야 그거 향기가 나네. 스멜이 나네. 조선선제. 그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조선선제. 예. 하여튼 그래서 네. 객장에 스님하고 애기 엄마가 아직 안 나타났다. 아직 안 나타났다. 네. 스님. 그리고 요즘 스님도 MTS로 한다. 아, 스님.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무소유. 그래서 리스로 하시잖아. 아, 이거 진짜 종교미안하다. 이것도 너 잘 묻는다. 진짜. 우리, 나 이런 것 좀 하지 우리 마세요. 우리 작은 외삼촌이 스님이에요. 아니, 진짜. 우리 작은 외삼촌이 입적을 했어. 아, 난 진짜 스님이야. 아, 나 하지 마세요, 진짜. 나? 저번에 한진 한 것도 혐오 그거 되고. 아니 리스는 무소유잖아요. 그래서 미치겠네요. 진짜. 여튼 삼성전자 주세요. 자 컷. 지금 약간 박앤세일 기간이라는 걸 인정은 하지만 세일을 한다고 바로 사기에는 당장 이달 말에 내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세일 기간은 아직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아직까지 세일은 아니다. 아, 좀 더 기다려볼 만하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삼성전자의 2020년 기준 세계 브랜드 가치는 세계 네. 5위. 네. 브랜드의 가격은 945억 달러. 영국의 브랜드 파이낸스 발표에 따르면은 1위가 아마존. 1위 아마존. 2위가 구글. 구글. 3위 애플. 3위 애플. 4위가 마소. 4위 마소. 5위가 삼성전자. 미국 기업 외에는 유일하게 5등 안에 삼성전자가 들어간 거예요. 브랜드 가치 100위권 안에 삼성전자가 4위고 한국 기업이 이제 3개가 있는데 네. 나머지 두 개는 SK하고 현대차. SK가 78위, 현대차가 82위. 근데 LG는 이번에도 100위권 안에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랭킹은 어떠냐? 국내 랭킹. 대학생들, 취준생들한테 입사하고 싶은 기업을 물었더니 1위가 카카오. 오. 2위가 네이버.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삼성이 3위예요? 예. 오. 취준생 시절에 네. 제일 가고 싶었던 회사 어디였어요? 저는 역시 3사. 네. KSM. 일단 삼성전자의 역사가 대한민국 IT의 역사고 삼성전자의 역사가 대한민국 경제사예요. 국내 기업 수출액 가운데 네. 10대 그룹 비중이 81%인데 삼성 그룹 혼자 33%를 국내 수출액에서 차지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 2, 9번지. 수원. 수원은 삼성의 도시잖아요. 진짜 그 영통은 네. 거기는 뭐 삼성전자 보너스 날 이럴 때 그냥 상권이 뭐 삼성으로 그쵸. 먹고 살아요. 그 성과 나는 날에 그 뭐야 차 파는 직원들이 네. 이거 팜플렛 들고 이거 로켓띠 네. 두르고 네. 왜냐면 한때 삼성전자 잘 될 때는 월급에 막 2.5배씩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연봉의 2.5배를 연말에 네. 그때 막 삼성전자 후자 막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삼성전자가 전자만 있냐. 우리 삼성 후자도 된다. 네. 네. 그 서초동 삼성타운에는 네. 이제 지금 삼성 화재하고 미전실만 미래전략실만 남아 있었는데 지금 미전실도 아마 해체되고 나서 삼성타운에 뭐 기획 담당 파트 이런 게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삼성타운 앞에 가면 언론사 대표들이 유일하게 의리되는 언론사 무슨
대한민국의 인터넷 언론까지 해가지고 언론사가 600개가 있다는데 엄청 많죠. 여기 사장들이 네. 삼성타운에 가서 이렇게 항상 그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차에서. 왜요? 뭐 협찬 달라는 거지. 아. 내년 거 먼저 뭐 달라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가면 이렇게 무슨 제네시스의 기사 있고 이런 기사가 운전하는 까만 차들이 네. 삥 불러가지고 한 몇십 대가 항상 서 있어. 아 마스크 줄 서는 것처럼? 네. 마스크 줄 서는 것처럼. 삼성 홍보실 그거 만나려고. 예.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홍보실이랑 관계를 좀 좋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그런 데 많이 가시더라고요. 재취업도 좋고. 네, 재취업. 네. 어쨌든 삼성전자가 네. 코스피 시총의 18%를 차지하고 1990년도 중반에는 네. 삼성전자 시총이 코스피 네. 전체의 50%가 그러니까 코스피가 삼성전자 됐던 적도 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떨어졌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식이 2018년도 1월 31일 날 1대 50으로 액분, 액면 분할돼서 네. 그때 이제 5만 3천 원의 시초가가 형성됐었죠. 국민 주식이 됐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번에 6만 8천 원까지 갔다가 다시 5만 원이 깨졌다는 거 지금? 6만 3천 원까지 갔었다고? 네. 예, 예. 삼성전자 하면 이제 애플, 소니 이런 게 떠오르는데 네.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하고 애플은 라이벌이자 협력 관계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부품이 없으면 아이폰 못 만듭니다. 근데 라이벌 구도가 형성될 때가 언제냐면 신제품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실적 발표 때, 네. 이때는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롱존,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요. 딱 둘 중에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지고, 정확하게 역상 차트가 나옵니다. 이거 보면. 네. 누가 뭐래도 지금의 삼성을 만든 분은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네. 고등학생 이건희에 대해서. 다른 고등학생들은 막 연예인 얘기하고 이럴 때 네. 이건희는 우리가 미국에서 차관을 최대한 많이 끌어와야 된다. 이 차관이 빚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차관을 최대한 많이 끌어와야 미국이 이 차관하고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고등학생이 했다는 거야. 그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이건희 회장이 고등학교 때 레슬러였습니다. 레슬러요? 네. 레슬링 했대? 프로레슬링? 아니 그냥 레슬링 있잖아 이거 저... 그레코로망 이런 거 저... 프로레슬링은 저 이거 해머리 난 줄 알고 로프 반동 해가지고 막 드롭킥 하고 막 이건희 회장님이 아니 그래도 레슬링도 참 신기하다 레슬링부에서 활동을 했대요 근데 아 진짜요? 그때 당시에 뭐 특별히 근데 네. 그것도 성격이 막 어그레시브 해야지 잘하잖아 근데 네. 막 활동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그냥 명예 레슬링부처럼 너무 신기하다 네, 레슬링 복만 그냥 입고 왔다 갔다 막 한 거지 뭐 네. 아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대한 레슬링 협회장 맡았잖아요 아 진짜요? 응. 그래서 이분이 스포츠를 되게 좋아했어요. 삼성 라이온즈 구단주를 맡아서 직접 그렇죠. 삼성 라이온즈 구단 운영도 했고 그 다음에 IOC 위원이 됐었잖아요. IOC 그래서 IOC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맞아. 근데 대한민국 최초의 IOC 위원은 아니네 참. 그 전에 한 분이 계셨죠. 김은용 씨? 잘 네. 몰라요 그런. 하여튼 기업인으로서는 최초 IOC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여러 가지 공헌을 했어요. 반도체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한국 반도체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부터 이제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반대했어요. 왜요? 아 그거 사지 마라. 시기상조다. 근데 그때 개인 사재 털고 자기 이건희 이름으로 돈 차입해가지고 한국 반도체 인수했고 지금 이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됐습니다. 임직원 대상으로 이제 강연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강연 시간이 8시간 투머치 토커구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생 중 비롯해서 한 15명 정도의 선생님이 릴레이 훈화 말씀을 한 급이지 훈화 말씀 혼자서 8시간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때렸지 중간중간에 네. 이렇게 물수건으로 얼굴 닦으면서 막 네. 이렇게 막 기름 끼잖아요 네. 어? 닦으면서 중간에 담배까지 피면서 혼자 8시간을 연설했대 강연 최장 시간이 14시간 14시간? 예. 그래서 베테랑 영화 보면은 유아인이 재벌 3세로 나오는데 거기서 네. 그룹 사장단 회의 있을 때 기저귀 차고 들어가는 거다 예, 예, 이게 예. 삼성 얘기예요 아 진짜요? 예. 아 삼성 기저귀 차요? 아니 회장님이 안 일어나니까 이분이 버티는 게 이 레슬링 선수 출신이잖아요 빠떼로 버티듯이 그냥 빠떼로 버티듯이 화장실을 안 간대
바로 삼성의 세탁기 몰카라는 게 있었는데 네. 빨리 얘기할게요. 삼성이 몰카에 네.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 세탁기 네. 몰카가 뭐냐면 세탁기를 만들었는데 플라스틱이라는 뚜껑이 네. 근데 뚜껑이 안 맞아가지고 네. 이게 안 맞춰져, 안 덮어져. 네네. 그래서 그거 직원들이 막 이렇게 막 줄 같은 걸로 갈아가지고 막 야슬이 네. 당구장에 있는 네. 야슬이를 막 갈아가지고 억지로 빡 손으로 끼워서 맞추는 장면을 촬영한 게 이건희 회장한테 직보로 올라가서 이건희 회장이 이걸 본 거야.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네. 아, 플라스틱 뚜껑이 좀 약간 그 주물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주물을 새로 이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네. 일단 깎아서 이렇게 조립합니다. 거기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삼성이 불량품이 엄청 많았었대.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 와 야 3만 명이 제조하고 6천 명은 AS라는 회사가 무슨 경쟁력이 있냐. 아, 삼성 AS 좋아진 이유가 있구나. 아, 있죠 있죠. 이건희 회장 저 이후에 근데 좋아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좋아졌죠. 네. 엄청 좋아졌어요. 혁신적으로 좋아졌어요. 지금은 삼성 품질이 믿고 사는 삼성이잖아요. 아 그럼요. 아 그리고 삼성은 AS가 좋아요 뭐든지. 최불암 시리즈에 네. 이거 지구본이 왜 기울어졌어요 이러면 아 국산이라 그런가 보지 뭐 이런 거 있었다고. 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무조건 미제가 좋았던 시절이죠 그때. 네. 미제 일제. 미제 일제. 네. 외제차. 네 외제차. 요즘에 수입차라고 하는데. 그냥 외제라고도 안 하고 네. 어른들 째라 그랬어. 째. 야 이거 째냐? 째. 매스컴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뭐냐면 화형식. 불량품 화형식. 100대 중에 12대가 전화가 안 걸려. 애니콜이 불량률이 네. 12%였어요? 네. 이건희 회장이 주변에다가 막 권했어. 네. 모토롤라 이런 거 쓸 때 네. 애니콜 쓰라고 말이야. 삼성에서 잘 만들었다. 근데 안 통하나. 안 터지는 거야 전화가.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만 해도 SK텔레콤 하나밖에 없었고 휴대폰 가입자가 보증금이 90만 원이었어요. 아반떼가 400만 원일 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모토롤라라도 휴대폰 쓰는 사람 같은 굉장히 상류층이었다고. 엄청 상류층. 0112 국번일 때. 근데 나도 이제 모토롤라 하나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애니콜을 안 샀지 나는. 아, 이럴 줄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까지 미안해. 불량품 15만 대를 다 수거해 버렸어. 네. 구미 사업장 운동장에다 이걸 싸놓고서 일단 불도저로 깔아뭉갠 다음에 거기다가 불 붙여가지고 불 태워버렸어. 시가 500억 원어치 그때 당시. 이사, 전무, 상무, 부사장 뭐 이런데 네. 하여튼 등기는 아닌 이런 미등기 임원 평균 연봉이 6억 7,300만 원. 근데 이거는 일반 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금융사들은 더 높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권오연 부회장이 70억 연봉, 신종균 전 부회장이 40억 받은 거에 비하면 임원 간에도 격차가 있구나. 그럼 직원 전체를 보자 이거야. 임직원 전체 평균 연봉이 1억 1,900만 원. 억대야. 직원 전체 연봉도 1억이야. 1억 1,900만 원. 그다음에 삼성 구내 식당 3끼 무료. 좋다. 그다음에 에버랜드 이용권 수시로 줘. 에버랜드 이용권. 네.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삼성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요? 왜 떠세요? 추워. 난방 좀 틀어줘. 삼성전자는 세계 인류 기업의 위상을 쭉 이어갈 거예요. 예. 그러겠죠.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앞으로 삼성같이 우리나라에 훌륭한 기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CF 제안이 온다면? 아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 뭐라고요? 이거 약간 영화 소우에서 사람 죽을 때 약간 그런 옵션인데 네. 삼성전자에서 CFO 제안이 왔어. 네. 유튜브 잘 봤습니다. 유튜브 협찬 제안이 왔다는 거죠. PPL. 네. 신사임당님 네. 브랜디드. 신사임당님 혼자 출연하면은 네. 1억을 드리겠습니다. 1억 1억 무조건 해야죠. 런던 오빠랑 같이 하면은 네. 8천만 원, 네. 3천만 원 해서 네. 1억 1천을 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런던 오빠랑 같이 해야죠. 거짓말. 같이 해야죠. 이거 약간 공포영화에서 사람 죽일 때 옵션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같이 해야죠 같이.